홍진영. 하루 2시간 차, 잠은 죽어서 잘 것. 수십억 버는. 17일 방송된 SBS 러브 FM 송은이, 김숙이 언니네 라디오에는 가수 홍진영이 출연했다. 이날 홍진영은 행사, 작곡 등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내냐라는 질문에 잠을 줄이면 된다고 간단하게 답했다. 홍진영은 오늘도 2시간만 잤다면서 굉장히 푹 잤다. 정신 상태가 완벽하다고 말해 DJ 송은이와 김숙을 놀라게 했다. 홍진영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길드까지 만드는 등 게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. 이에 DJ들이 잠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냐고 묻자 홍진영은 죽어서 잘 것이라고 다시 짧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. 사랑의 배터리, 엄지척, 산다는 건 따르릉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홍진영은 최근 잘가라를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. 홍진영은 설 연휴인 이날도 신곡 잘가라 홍보차 출연한 것이다. 잘가라는 떠나간 남자를 쿨하게 보내주는 시크한 여성의 심경을 그린다. 오늘 오후 3시 기준 잘가라는 문의 트로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.